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감기가 걸려서 마인드 골프가 목이 아파가지고 게으른 게 아니고 목이 아파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좀 미루고 있다가 사실 지금도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녹음을 시작합니다. 마인드 골프가 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이쪽은 겨울 되면은 이렇게 좀 일교차가 되게 심해져서요. 좀 감기가 걸리기 지금 쉬운데, 최근에 이것저것 좀 하는 게 많아서 좀 무리를 했더니, 좀 코감기가 좀 걸렸네요. 오늘 아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나인홀 그 골프를 치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는 좀 쌀쌀한 날씨였었고요. 그래서 좀 라운딩 중간에 좀 입김도 좀 나고 그랬네요. 뭐 한국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겨우 뭐 입김 난 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냐라고 생각하시겠죠? 한국은 굉장히 지금 춥다고 하는데, 한국에 겨울에 나가본 지가 좀 돼가지고 한국이 얼만큼 그 추운 건지에 대한 체감을 약간 좀 까먹은 것 같기도 해요. 겨울에 나갈 일이 있으면,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기도 하네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 얼바인 카페를 통해서 얼바인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부운영진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 머리를 올려 드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골프를 이렇게 미국 와서 처음 치시는 거 뭐 한국에서 쳐보셨다고 하시는데. 네, 굉장히 좀 골프를 장을 나가보고 싶은 열망이 좀 강하셔서 제가 이제 머리를 올려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다른 또 한 분 또 초보분이 계시고, 또 최근에 이제 깨백도 하신 분이 이렇게 세 명, 저까지 네 명이 이제 라운딩을 했는데요. 뭐, 대충 골프를 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초보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골프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이제 머리 올리신 분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골프 인생의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벤트에 이제 저는 그분의 머릿속에 평생 기억에 남을 또 이제 사람이니까 좀 나름 좀 이렇게 신경도 쓰고 좀 열심히 좀 해드렸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좀 그 보람이 있었고 나름 고맙다고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머리 올리시고 나서 몸살을 좀 앓고 계시다는 그런 글을 봤네요. 아마도 처음 머리 올리는 그런 날이라서 그런지 긴장도 하셨을 테고, 좀 복장이 준비가 많이 안 돼서 반바지를 입고 치시고 그래가지고 좀 날씨도 좀 쌀쌀했는데, 게다가 뭐, 이 캘리포니아는 걸어서 주로 골프를 많이 치기도 해서요. 18홀 내내 지금 걸어서 친 것도 좀 여파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 머리 올리신 분도 기분 좋게 올리셨던 것 같고 저도 나름 또 한 명의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의 입문을 도와드렸다는 차원에서도 보람 있는 라운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같은 카페를 통해서 제 마인드 골프라는 걸 알게 되시고 최근에는 그 이 팟캐스트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들으신대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라는 걸 또 알게 되고 또 골프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레슨 겸 이렇게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셨었고요. 직접 내방을 해주셨는데 뭐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가 저한테 이런 약간 마케팅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방송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보람이 있고 하는 그런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방송 이후엔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리뷰를 그 후반부에 하려고 그래요. 어떤 그 만나신 분 중에 뭐 저 지인이시죠. 골프 지인 중에 뭐 리뷰를 이렇게 뒤로 한 번도 빼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뭐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까 정해진 룰도 없고 뭐 제 마인드 골프가 뭐 방송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오늘은 그 리뷰 올라온 것들은 그 제가 이 주 토픽
뒤쪽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자기 이름 안 나왔다고 그 서운해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이제 본 토픽을 얘기한 이후에 제가 검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15번째 샷이네요. 15번째 샷을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벌써 횟수로는 16번째죠. 제첫 번째가 0번째 샷이라는 제목으로 저에 대한 소개와 이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왜 하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덧 16번째가 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번 주에 열리고 있는 2012년 PGA 두 번째 대회가 지금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이름은 소니 오픈. 그 소니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데, 현재 2라운드까지 한국 선수 3명이 그 컷오프를 통과해서 지금 3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컷오프라는 말을 지금 가끔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15번째 샷 컷오프의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뭐잘 아시겠고, 용어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용어는 들어봤지만, 그럼 이게 왜 어떤 기준으로 컷오프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고,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마인드 골프도 이 토픽을 다뤄보기 전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고서 그 블로그에 글을 썼던 거고요.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 컷오프 기준이라는 것은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mindgolf.net 거기에서 361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겠구나. 이거는 그 실제 그 블로그의 주소에 대한 번호니까 이건 좀 아니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 블로그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섹션에 가보시면요. 63번에 보시면 컷오프 기준이라는 블로그를 제가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도 기준이라는 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듣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골프.net 그 골프 상식 63번에 가서 보시면 글로 잘 써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토픽으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그 골프라는 게 보면은 이제 다른 운동 경기랑 굉장히 좀 다른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일단 뭐 골프 경기의 일반적인 대회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그 진행을 하잖아요. 보통의 웬만한 경기는 그냥 하루에 끝나든지 아니면 뭐그 다음 날도 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좀 경기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PGA나 LPGA 또는 유러피언 PGA인 EPGA, 뭐 아시안 PG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프로들이 투어 대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형식이 다른 특별한 대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 4일간은 보통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주말 이틀을 포함해서 대회를 해요. 뭐첫 번째 대회였던 지난주에 있었던 첫 번째 대회는 약간 좀 독특하게 금요일부터 월요일 했었죠. 그거는 좀 일반적인 그 경기 진행 방식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주말 이틀 정도를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일요일로 하는 마지막 라운드를 해서 목금 토일 4일을 보통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마인드 골프 생각에는 일반 갤러리들이 마지막 날,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마지막 날 파이널 라운드에서 결승을 보게끔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 평일날 시청률이나 그런 그 갤러리들이 찾아오는 그런 것보다는 뭐 집에서 뭐 TV 시청도 가능하고 갤러리도 직접 찾아올 수 있는 주말이 되어야 이제 PGA나 그런 각종 LPGA, 뭐 EPGA 뭐 이런 대회에서도 아무래도 흥행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상업적으로 보자면 TV를 이용한 중계나 광고 같은 데에도 이렇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보느냐, 그리고 또 참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나 그런 마케팅에도 차이가 꽤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계나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어떤 선수가 이번 대회 컷오프를 통과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뭐 또는 이제 뭐 어떤 대회에서는 뭐 컷오프가 이번에 플러스 2에서 있을 것 같다. 뭐 플러스 5에서 컷오프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중계를 두 번째 라운드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라운드 끝날 때쯤에 이제 컷오프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의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이 컷오프가 생기고 이 컷오프 라인에서 그 이제 상위권 선수들은 이제 3라운드, 4라운드로 이렇게 갈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둘째 날, 세컨 라운드를 끝낸 둘째 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끝날 때쯤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컷오프라는 말이 영어로는 CUTOFF 이렇게 붙여서 쓰거든요. 컷오프. 그래서 이 컷오프라는 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 골프 대회는 약 4일 동안 아까 얘기 드린 그 목요일부터 보통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한 140명 뭐그 정도 이상 또는 그거 이상 뭐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그 정도 근처에 있는 140명보다 좀 넘는 선수들이 보통 출전을 해요. 그래서 대회를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의 기준은 뭐 대회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뭐 획일적으로 뭐라고 얘기 드리기 힘들겠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그 정도가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대회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달라서 뭐 이렇게 컷오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수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인원 변동 없이 그냥 진행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뭐 지난주에 있었던 현대 터너먼 오브 챔피언스라고 2011년 대회 우승자들만 참석했던 그 대회에서는 모든 선수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다 변동 없이 했죠. 왜냐하면 1년이 52주니까 실제 경기가 아마 한 40개 정도 되려나요? 매주 열린다고 시즌 동안? 뭐그 우승자들 다 합쳐봐야 뭐 중복 우승도 있겠고 50명이 넘지 않을 테니까 특별하게 좀 그런 약간 독특한 대회죠. 2011년 우승자들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경기 방식이 일반 대회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소니 오픈 같은 경우는 일반 대회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보통 이제 1라운드와 2라운드, 보통 목요일, 금요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성적의 결과를 가지고 대략 인원의 반 정도를 탈락시켜요. 뭐 지금 140명 정도니까 70명 정도가 탈락을 하고 뭐 예선 탈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반 다른 스포츠를 비교를 하자면 나머지 이제 70명 정도가 결선에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컷오프라는 그 말이 이제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처음 퍼스트 라운드, 세컨 라운드를 이제 끝내서 그거를 잘한 선수 1번부터 한 70명 정도가 이제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이하 선수들은 컷오프를 통과를 못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통과한 사람들은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있는 3, 4라운드에 이제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자를 겨루게 되죠. 그러면 이 컷오프를 뭐딱 70명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거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70명이라고 딱 하는데 거기가 뭐 공동 몇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경우는 딱 누구까지는 하고 누구까지는 안 하는 그런 기준은 안 되니까 그게 나름 컷오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다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퍼스트 라운드, 세컨 라운드의 결과로 상위 70명의 선수들이라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 끝나 2라운드까지의 결과에서 상위 70명.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1, 2라운드 결과가 선두와 10타차 이내에 있는 선수. 예를 들어서 뭐 선두가 10언더파에 있는 선수라면 그 타수와 10타 차이인 거니까 2분 파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그 상황에 의해서 이제 컷오프가 결정이 나는데요. 다시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2라운드까지의 결과 상위 70명의 선수, 두 번째는 2라운드까지 결과 선두와 10타 차 이내에 있는 선수. 요두 조건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선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결정되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는 아니겠구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두와 9타 차에 있는 선수가 75명, 75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인 1, 2라운드 결과 상위 70명 안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첫 번째 조건인 그 조건에 의해서 선두와 9타 차에 있는 선수가 75명이면 1번 조건에 의해서 이 75명의 선수가 그냥 3, 4라운드 가고 더 이상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70명이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두와 9타 차에 있는, 혹시 이제 선두와 9타 차에 있는 선수가 만약에 65명이고, 그리고 10타 차에 있는 선수가 14명이다.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될지 헷갈리잖아요. 10타 차에 있는 선수 안에 70번째 사람이 속해져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65명, 9타 차 수에 있는 65명에다가 10타 차에 있는 선수 14명을 다 더해서 총 79명이 3, 4라운드에 진행을 해요. 이번 소니 오픈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80명이 지금 진행을 3, 4라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 선두와 10타 차에 있는 선수가 67명이다 라고 하면은 이 67명만 최종 라운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컷오프가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컷오프가 요번에 얼마의 컷이 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올 때는 요런 조건들, 제가 지금 마인드 골프가 얘기한 그런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보시면 좀더 그냥, 아, 컷오프 그냥 몇명 잘리겠지? 몇 명까지는 되겠지? 뭐, 내가 좋아하는 누구 선수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제 그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과연 현재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 선수가 지금 어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좀더 보시면, 좀더 골프를 보는데 좀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컷오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3, 4라운드의 진행을 이제 하게 되고 있는 컷오프를 통과한 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3, 4라운드를 이제 통과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등부터 이제 마지막 등수까지 쭉 이제 순서를 나열해가지고요. 가장 이제 못친 선수들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해서 제일 잘친 선수들이 맨 마지막에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티 타임이 이제 결정이 나서 이제 그티 오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라운드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순위를 쭉 정해가지고 똑같이 4라운드에 다시 또그 조편성, 페어링이라고 하죠. 조편성을 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PGA나 뭐 LPGA, 뭐 유러피언 PGA 공식 투어들에서 4라운드 동안 하는 경기 대회 중간에 있는 컷오프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골프 상식을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기준은 1, 2라운드 결과로 상위 70명, 그리고 1, 2라운드 결과 선두와 10타 차 내에 있는 선수들, 요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